데뷔는 아직 샵 38하면 마팔 샵 좋아요 반사 그래도 뭐라고? 정말 정말이야 이번 예준이라면 그게 언제 쪽이 이제 새 사랑이 시작할 때가 왔다 오빠 첫사랑이라며 첫사랑이나 새사랑이나 똑같지 첫사랑이나 새사랑이나 다른 게 없니? 아니 만나요? 게임만 하는 애가 엄청 잘하니 나 모른다고 무시 아냐? 어 무시 아냐? 말 시키지 마 동아리만 전세 냈어? 조용히 좀 해! 뭐야? 뭐야 전세 잘 가는 거 아니야? 완전 재수없어 내 말이 때롱 모의고사 3일점 샵 전교 1등 완전 예민 샵 그래도 파이팅 샵 나는 벼락치기 가 아! 안녕 친구들! 연극 동아리 고등어 영웅관을 환영한다 우리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볼까? 자, 두천이 박수! 반가워요, 박수! 자, 그럼 먼저 어떤 친구들이 모였는지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다. 유인수? 네! 김다온? 네! 최가을? 네! 이보라? 네! 한솔이? 네! 송수아? 네! 오나리? 네! 정승현? 저... 누구? 혹시 전학생이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수업하셨던 3반 학생인데요. 헐! 그렇구나. 미안하다, 수양아. 아무튼 다들 반갑다, 얘들아. 네. 저희 전원이 8명인가요? 선생님, 우세요? 애들이 별로 안 와서 그런가 봐. 내 말이. 어쩌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저희 반 친구들한테 연극 동아리 완전 재밌다고 말해볼게요. 저도 SNS 홍보할게요. 저 팔로워 진짜 많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완전 개꿀이라고 말해볼게요. 사랑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완전 날로 묶는다고. 뭐야? 왜? 얘들아, 선생님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란다. 네? 지난 3년간 연극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늘 최소 정원인 8명을 채우지 못해 번번이 폐쇄됐었지. 그런데 드디어 최소 정원 8명을 채우게 된 거야.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아... 그런데 너희들 연극엔 관심이 좀 있니?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나도요. 그렇구나. 괜찮아. 이번 고등어 활동을 통해서 연극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아. 그래서 저희 어떤 활동을 해요? 연기를 할 거란다. 연기요? 저희가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여기 연극 감상부 아니에요? 어허, 감상부라니 그런 섭한 말씀. 우리가 직접 배우가 되어서 무대에 오를 거란다. 헐! 자, 너희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겠다. 바로 독백이다. 독백이요? 그게 뭔데요? 아, 독백은 연극 용어인데요. 영어로는 모놀로그라고 하지요. 혼자서라는 뜻의 그리스어 모노스와 말하다라는 뜻의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로서 극중 배우가 혼자서 말을 하는 것을 뜻한답니다. 비슷한 말로는 방백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방백은 듣는 대상이 관객뿐이라면 독백은 극 중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나 자신이든 누구든 말이지요.
혼자 연기를 한다고요? 저희는 같이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럼 독백이 아니지요. 독백은 배우가 혼자 자신이 맡은 대사를 끝까지 잘 전달하는 것을 뜻한답니다. 결국 혼자서 중얼거린다는 거 아니야? 좀 무서운데. 맞아, 좀 이상해. 혼자 중얼거리면 멋이 없잖니. 하지만 배우가 독백을 할 때는 그 무엇도 방해를 할 수가 없단다. 온전한 배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주 진지한 나만의 시간. 자, 너희들에게 독백을 주겠다. 자, 한 장씩 받아주세요. 과연 어떤 독백이 담겨 있을까? 아주 긴장이 됩니다. 자, 받아주시고. 자, 이거. 자, 받았으면 한번 쭉 읽어볼까? 안다. 공부도 친구도 너희들 좋아하는 SNS 유튜브 다 중요하지. 하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느라 정작 내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자라나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 혼자 있을 때 대사를 읽어보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정 불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하지 않아도 돼. 이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마. 이건 매일 들여다보는 교과서 문제집이 아니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콜. 연기를 한다고? 내가? 그것도 혼자서? 말도 안 돼. 얘들아, 매점이나 가자. 그래. 오늘 뭐 먹을 거야? 아빠. 진짜 최악이야. 아무래도 연극 동아리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치? 맞아. 배고파. 매점 가자. 도서관 가자고. 아, 네가 공부를 무슨? 사무실 완전 됐으니까. 저기 혹시 무슨 독백이세요? 우와, 재밌어. 이렇게 우리는 독백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오그라들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말해줘. 혼자 있을 때 대사를 읽어보면 어쩌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지.
상처를 받을까? 자기 전에 늘 기도했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로! 하고 그때? 언제로? 우리 초등학교 때 상마초 어린이 4반에 나 봉소풍, 경주, 불국사, 소나무숲, 잔치자랑 아무런 고민도 걱정도 없이 신나게 노래만 불렀던 그때 12살의 잔치 선배 안우리로 12살 괴물래퍼 한대영과 잔치자랑 우승을 놓고 경쟁했던 당당하고 밝고 목청패던 그때 나로 그때가 너무 그리웠거든. 그런데 나한테도 내일이라는 게 나 이제 울지 않을 거야. 싸울 거야. 당당해질 거야. 내일 봐, 한대영. 내일 봐, 아들이. 뭐지? 잠도 안 오고 한번 읽어만 볼까? 나는 네 엄마의 대학 시절 친구였지. 우린 함께 연극을 했었단다. 네 엄마는 훌륭한 배우였어. 멋진 사람이었지.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아빠가 저희 뒷바라지만 하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시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 빨래, 다시 밥. 특별한 취미도 여가활동도 없었어요. 마치 집안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살가운 모녀사인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런 엄마를 보는 게 갑갑했고 숨 막혔으니까. 사고 나던 날도 엄마는 장을 보고 오던 길이었어요. 장바구니에는 저녁 창거리가 가득했고 집에서는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일기장 속에 엄마는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꿈과 열정을 그대로 간직 연극과 문화, 그리고 음악을 한없이 사랑한 여자였죠. 아저씨, 우리 엄마는요, 영자씨는 이 극장을 떠나면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거다, 분명히. 너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방금 뭐였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읽어놔 볼까? 춤추고 싶다며 네가 그랬잖아. 춤추고 싶다고? 내가? 내가 언제? 초등학교 때 6학년 봉소풍 가서 잔기자랑 그거 나가려고 일주일 동안 몰래 춤 연습했지? 나 다 알아. 그걸 어떻게? 학교 끝나고 너 혼자 강당에서 몰래 춤 연습하는 거 봤거든? 너 그날 결국 잔기자랑 신청 안 했잖아. 그날 춤춘 애들 보면서 너 엄청 부러워했잖아. 속상해했잖아. 소풍 끝나고 집 가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나한테 네가 그랬잖아. 나도 춤추고 싶다고. 기억 안 나? 난 다 기억나. 중학교 때도 너 3년 내내 그랬어.
댄스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서 몇 번이나 입회 신청서 썼다가 결국 안 들어가고, 축제 때마다 무대에 오르고 싶으면서 망설이고, 멀리 애들 춤추는 거 지켜만 보고. 동아리 왜 만들었냐고? 보고 싶어서. 너 춤추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이번 축제 때는 내가 옆에 없어도 진경이 네가 꼭 무대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동아리 만들자고 한 거야. 이제 됐니? 방금 뭐야? 갑자기 조명도 콱 켜지고 순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어. 이런 기분 처음이야. 얼마나 깜짝이야. 에? 분명 조금 전까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종점인데 여기서 내리는 거 맞니? 실은 덕성초에서 내렸어야 했는데 벨 누를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 덕성초? 아이고 이걸 어쩌나. 덕성초라면 한참 전에 지났는데 이제 막차도 끊겼을 것 같은데 어쩌지?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 그래. 그럼 조심히 잘 들어가려. 아까 용기 내서 못 내렸다고 말할 걸. 그 술 취한 아저씨랑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지 뭐. 혼자 있을 때 대사를 읽어보렴. 어쩌면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당신의 사랑 로미오, 오 나의 줄리엣. 줄리엣? 내가? 줄리엣, 내게 할 말 있지 않소? 할 말? 없음 말고. 잠깐! 아, 로미오님,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아버지를 잊으시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절 사랑한다고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럼 저도 캐플린 스승을 버리겠어요. 당신의 이름만 이제 원수예요. 문택이도 아니더라. 룩
너희들 좋아하는 SNS, 유튜브 다 중요하지. 하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느라 정작 내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 시간 안 갈 때 답답하고 초조해, 심심할 때 다 좋다. 이참에 쉐리 독백. 나 간다. 윤수? 그래, 단원고 2학년 4반 정윤수다. 왜? 연우? 얘가 왜 이래? 할 말 있다며? 빨리 해. 나 이제 이삿짐 싸러 가야 한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아, 할 말 있구나. 뭔데? 그게 연우 가방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다. 미끄럼틀 앞으로 뛰어가는 연우. 미끄럼틀을 삥 돌아 윤수 앞에 멈춰 선다. 에? 갑자기 뛴다고? 주말에 차가 엄청 막히더라. 그리고 나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거든. 차도 스타라 적응이 잘 안 되네. 아, 물론 비싼 차는 아니야. 조그만한 차. 오니? 아니야. 스파크? 아니다, 레이. 암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다.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윤수야, 나 아직 그 동네 산다? 너랑 같이 살던 동네. 동네가 많이 변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변했어. 너 그거 기억나? 반 애들이랑 화정천에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주우러 간 거. 그때 누가 개천 중앙에다가 페인트통 걸었는데 너가 그거 주워야 된다고 교복까지 착착 덮고는 뛰어들어갔었잖아. 애들이 너한테 똥을 한다고 놀렸었는데 난 너 되게 멋있었어. 겨울에 썰매 탔던 것도 기억나? 눈 오고 난 다음날 학교 앞 주차장 비탈길에 얼어서 썰매장 됐었잖아. 그때 너가 라면 박스랑 비닐봉지로 썰매 만들어서 태워주고. 그렇게 재밌는 썰매는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아. 학교 가던 길 기억나? 여름날 아침에 매미 소리 들으면서 나란히 걷던 길. 너 가끔씩 집 앞에 나올 때 나 마주쳤잖아. 그거 우연 아니다? 내가 너네 집 앞 빌라 골목에서 너 기다렸어. 몰랐지? 너 이사 가던 날도 기억나? 너 떠나던 날. 놀이터 미끄럼틀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어색하게 안녕 하고 말았는데. 그때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어. 내가 너 좋아한다고. 나 어떻게 지냈냐고? 나 인서울로 대학 간 거 들었나?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졸업한 것도? 엄청 좋은 회사 취직한 것도? 아 맞다! 나도 네 소식 들었어! 너 체대 갔다며! 체대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원 합격했다며?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되고 싶어 했었잖아. 잘 됐다 야! 여학생들한테 인기 좀 많겠는가?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아. 반가워, 정윤수. 뭐 하는 거냐? 연습. 연습? 응. 다시 만나는 날,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야. 얀재경,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 설명해봐. 왜 내가 너랑 단 한 번도 안 가본 PC방에 가서 왜 재밌는지, 1도 모를 PC게임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지금? 내가? 그래, 지금 바로 너, 한, 재, 경. 그건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 뭐가 복잡한데? 나도 몰라, 암튼. 암튼 뭐?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그럼 나 안 갈래? 야! 더 이상 잘 모르는 일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해해줘. 됐어. 하지 마. 필요 없어.
같은 석궁을 쏘지. 멀리서 몬스터들에게 화살을 날리는데 백발백중이야. 가끔 쓸데없이 진지하고 느끼한 멘트를 던져. 좋은 아이템을 얻었거나 레벨이 올라 기분이 좋으면 가끔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너도 알지? 정말 못 들어줄 것 같아. 그 녀석이 여전히 우찌라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이 누나 무더가 강철 주먹을 무기로 사용해. 그 커다란 왕주먹을 휘두르면서 몬스터들을 때려눕히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정신 사나운지 몰라. 요란하고 시끄럽고 마치 체육 시간 같아. 혜민이는 마법사. 자기 키보다 뻥큰 지팡이로 슝슝 마법을 쓰지. 우리가 던전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거나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 구해줬던 건 혜민이야. 여전히 똑똑하고 여전히 예뻐. 난 검사 드래곤소드라는 검이 내 무기야. 어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다크엔더 맞서 싸우는 스프링 왕국의 유일한 희망이지. 내가 파티의 리더야. 우린 지금까지 온갖 몬스터들을 때려잡았고 수많은 던전들이 클리어했어. 이제 마지막 퀘스트만 남았지? 바로 다크엔드와의 전투. 하지만 우리 넷만의 힘으로 그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한 명의 동료가 더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너고! 너! 우리의 동료가 되라! 알아? 모든 게 그저 게임이라는 거. 애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어쩌면 그저 나 혼자 했던 상상일 뿐일 수도 있지.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 그래서 그 다크핸들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엔딩이지. 엔딩? 스프링 월드는 다시 평화를 되찾고 빛의 용사와 동료들은 각자 흩어져 자기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 각자 흩어져 자기가 꿈꾸던 삶을 살아간다? 응. 졸업식처럼? 응. 졸업식 때처럼. 저는요 공부 잘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 놓쳐본 적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랬다고요? 아니 자랑이잖아. 담임 선생님과 엄마가 결정하신 대로 외고에 원서를 냈고 당당히 입학했죠. 그런데 공부를 한가닥 한다는 애들이 거기다 모였더라고요.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2학년 되니까 중간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성적은 떨어지고 떨어져서 지금은 더 떨어질 성적도 없네요. 나도 다른 애들 하는 것만큼 책 보고 필기하고 문제집 풀고 단어 외우고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잠도 줄이고 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할 거 다 하는데 왜 나만 자꾸 아래로 중학교 친구 중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 친구가 있거든요. 실명 말해도 돼요? 이유라. 유라랑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완전 단짝 친구죠. 중학교 때는 꽤 천문동아리도 했었어요. 다큐멘터리도 같이 보고 나중에 서로 돈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천문만원경을 사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만원경 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은하수도 보자고 그런 실없는 얘기들. 유라가 외고에 합격했을 땐 엄청 기뻤어요. 힘들어도 즐겁게 학교 다닐 수 있겠구나 싶었죠. 문제는 저는 계속 성적이 팍팍 떨어지는데 유라는 계속 성적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연락을 끊고 모른 척했던 건 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분했어요. 걔가 1등을 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얘, 넌
전교 1등 이유라. 나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캔디. 저는요, 디디꽃 없는 허공을 허우적대면서 어딘가로 계속 떨어지는 꿈을 맨정신에 꾸고 있어요. 나는 모래로 집을 짓고 있어요. 그것도 바다가 축축한 모래 말고 바싹 마른 공사장 모래로.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할 거야. 이 우주로의 여행? 네, 저는 꼭 파라다이스 행성으로 갈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 다 한 기분이야. 뭐지? 이 짜릿한 기분? 팔로워 천 명이 넘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잖아. 뭐지? 난 단 한 번도 종교 1등 해본 적 없는데? 이상하다. 주인공 마음을 알 것 같아. 10년 다 됐다. 한 번 더 읽어볼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잖아. 도배연기! 오나리, 모의고사 3일 남은 거 알지? 이번에도 하던 대로 하면 돼. 전교 1등 오나리, 1등급 오나리, 오나리답게. 알겠니? 네. 바로 자지 말고 양단어 하나라도 더 보고 자. 네가 자는 동안 다른 아이들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엄마. 강요하지는 않으마. 이건 매일 들여다보는 교과서 문제집이 아니니까. 자신감이요? 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겁이 나는군요? 겁이 난다고? 뭐가? 모든 게요. 전 늘 아빠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아빠가 계신지 확인을 하죠.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알아요. 제 얘기 들어줄 수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전 매일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일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된다면 내 심장이 요동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카드 뒷면에 제 이름 적어놓은 거요? 그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고든의 아이디어죠. 걔가 먼저 그렇게 하길래 저도 그냥 따라서 해본 거예요.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특별히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연기의 연자도 알지 못하는걸요? 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저 여기 와서 아빠를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난 남자애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날 만지려고 할 적마다 왜 그렇게 겁에 질렸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난 그저 가족 중 누군가 나를 껴안을 때 잊지도 않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리비이기 때문에 껴안아 주길 바랬다고요. 왜 눈물이 나지? 그저 대사일 뿐인데 자꾸만 눈물이 나. 난 리비가 아닌데 왜 꼭 내 이야기 같지? 이 아이 나랑 참 닮은 것 같아. 왠지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우린 다시
얘들아, 너희들 모두 와줬구나. 그래, 연극을 해볼 마음이 생긴 거니? 아니, 그렇다기보단 동아리가 폐쇄되면 선생님이 또 슬퍼하실 것 같아서요.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기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다른 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든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동아리방에 다시 찾아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정말 기쁘다. 독백 계산은 읽어봤니? 네, 뭐. 어땠니? 그냥 뭐, 그저 그랬어요. 아주 잠깐 읽어본 거라서요. 설마 시키실 것 아니죠? 아, 절대 안 돼요, 너. 전 재밌었어요. 그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제가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 실은 전 늘 어디에서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아이. 근데 처음으로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참 이상하죠? 그냥 대사일 뿐인데. 아무튼 전 그랬다고요. 좋은 경험이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래, 나리는 어땠니? 강요하지는 않아. 지금이라도 싫다면 해볼게요. 공부 시간을 많이 잡아먹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도 했고요. 오~ 저도 해볼게요.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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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열정이 선생님을 감동시키는구나. 정말 고맙다 얘들아. 이제 저희 뭐예요? 첫 번째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주겠다. 두 번째 미션? 응, 바로 대사를 직접 써보는 거야. 대사를 쓴다고요? 응. 연기만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말도 안 돼. SNS에 글 올리는 것도 겨우 쓴 말이에요. 글이라니 벌써 울렁거리는 것 같아. 왜? 아, 안 되겠어. 아무래도 동아리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얘들아. 내 말이. 자자자, 다들 진정하고 선생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렴. 너희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만들고 그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대사를 써보는 거야. 선생님이 나눠준 독백을 통해 감정을 느껴봤다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사로 써보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쓴 그 독백으로 올 가을 연극 동아리 고등어의 제1회 정기 공연을 열 거란다. 정기 공연이요? 혼자 연기 연습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을 만나 봐야 진짜 연기를 해봤다고 할 수 있단다. 아, 선생님도 처음 무대에 섰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구나.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지. 그때 했던 작품이 바로 햄릿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주인공이셨어요? 라고 말하는 햄릿 왕자의 시종이었습니다요. 부르셨습니까, 왕자님? 위험합니다, 왕자님! 분부 받들겠습니다, 왕자님. 대사는 적었지만 무대에 섰던 그 기억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지. 너희도 꼭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요? 뭐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렴. 요강처럼 잠자고 있는 뜨거운 너희들만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럼 오늘 활동은 여기서 끝. 우리 고등어 친구들 이번 주도 화이팅! 화이팅! 그냥 저렇게 가버리시네? 또 미션이라니. 아니 무슨 게임이냐고! 어떡하니? 그렇게 우리는 독백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그렇게 점점 우리는 좀비가 되어갔습니다. 나 못하겠어. 내 머리. 안해 안해. 때려칠래. 내가 무슨 글이냐? 캐릭터 안 맞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벌써 전교 1등이 갔다. 아, 다 끄적끄적 좀 봐. 피부도 완전 푸석푸석해. 글을 쓴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연필만 잡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아, 괴롭다, 괴로워. 피할 수 있으랴.
그 무엇에도 피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그대! 거친 바람 5월이 5월의 꽃망울을 흔들고 이 여름은 너무나도 짧구나. 누구세요? 뭐라고? 누구시냐고요? 나를 모른단 말이야? 소네트의 황제, 영국이 난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잠깐, 너희들 정말 나를 몰라? 하차,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알지? 셰익스피어는 당연히 알죠. 그런데 당신이 셰익스피어라고요? 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셰익스피어는 몇백 년 전에 죽었다고요. 설마 유령? 아! 그래, 맞아. 난 이미 죽었지. 하지만 내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한 난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영원히 관객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셈이지. 연극이 시작되는 곳이라면 나는 그 어디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방금 그 대사 너무 좋았어. 연극이 시작되는 곳이라면 나는 그 어디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나저나 날 부른 이유가 뭐지? 필요한 것은 말해. 예술적 영감? 관객들을 사로잡을 매력? 그게 아니면 뜨거운 사랑? 부른 적 없는데요? 부른 적 없다고? 네! 이상하다. 분명 창작의 고통이 깃든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그럼 이만. 잠깐. 뭐지? 얘들아, 모여봐. 도와주세요. 뭐를? 실은 저희가 독백 대사를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글자도 떠오르지 않아요. 입에 다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하다 이거지? 네! 도와주세요! 도와줄까 말까? 윌리어! 셰익스피어! 사랑해요 셰익스피어! 당신 없이 못 살아! 셰익스피어! 좋아! 도와주지! 그럼 지금부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특별 극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독백. 홀로 독자에 명백한 백자를 씁니다. 어, 한자도 안 해? 나 홀로 명확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지. 무엇이 명확해지느냐? 나의 감정이, 나의 이야기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글이 잘 써지지 않았던 건 어쩌면 막연했기 때문인지도 몰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아,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주인공은 꿈을 포기했었는데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고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늦은 꿈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배우를 준비하는 친구를 응원할래요. 그 친구는 악플 때문에 속상해하거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친한 친구에게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주인공이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를 쓸 거예요.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공 엄마한테 돈을 받고 친한 척 다가왔던 거죠. 헐! 너무해! 예전에 친구와 싸웠을 때 소심해서 화도 보냈던 게 마음에 자꾸 남아서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화내보고 싶어요. 저는 불치병 앓는 소녀가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쓸래요. 이번 기회에 실컷 울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울 일이 있어도 참는 편이라서요. 저는 강아지가 될래요. 왜냐하면 저희 집 강아지 코코는 사실 유기견이거든요. 제가 집앞 길에서 끙끙 앓고 있던 걸 데려왔어요. 이번 기회에 코코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길 바라는 엄마에게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말하는 주인공 이야기를 쓸래요. 전 지금까지 꿈이 없었어요. 꿈을 가진다는 게 무척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도 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할 거예요. 내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오, 멋진데! 저는 살인범으로부터 딸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살인범의 이름은 조팔씨. 조팔씨? 주인공은 복수를 하기 위해 살인범의 아들을 납치하죠. 그리고 아들을 천천히.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여기까지. 뭐야, 정규인도 원래 저런 캐릭터였어? 내 말이 무섭다. 모두 정말 멋진 이야기들 있나? 감사해요. 덕분에 글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다 셰익스피어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셰익스피어. 고맙긴.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너희들의 드라마는 시작되고 있었단다. 만나기 전부터요? 어째서요? 대사 한 줄 쓰기에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의 드라마가 연극이 시작된단다. 방금 그 대사도 너무 좋았어! 대사 한 줄 쓰기에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고 자쩌고. 그럼 공연 열심히들 하여 파이팅! 파이팅! 아, 또 창작의 고통의 비명소리가! 걱정 마! 내가 간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독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글을 쓰는 건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조금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진지하다는 건 저에게 조금 머글거리는 말이었어요. 진지하다는 건 어쩐지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지하다는 건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우리는 진지해졌고 진지하게 대사를 쓰고 진지하게 대사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연극 동아리 고등어의 제1회 정기 공연을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내 폐렴 환자 1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중국 우한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7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230명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정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6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3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걸로 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 공연해요. 어떻게? 관객들이 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의 관객이 되어주면 되잖아.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써서 입은 가리고 있지만 빈이 열려있어.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이대로 너무 아쉽잖아.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어때? 땀 좋아. 나도 찬성. 맞아. 이대로 너무 아쉬워. 선생님. 어때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와! 얘들아, 그럼 준비해볼까? 네! 너희들 모두 준비됐니? 네! 그럼 극단 고등어의 제1회 청기 공연 모놀로그 우리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의 모든 독백 대사들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구상하고 창작한 대사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유이수 배우의 순서입니다.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리려는 친구에게 주인공이 따뜻한 응원을 건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저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이 공원에서 말해줬잖아. 기억 안 나? 나 그 말 듣고 깨달았어.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있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덕분에 나 이겨냈었잖아. 이제 기억나?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너 도와줄게. 너는 세상에서 제일 반짝이는 보석이야.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더. 나 오늘 진짜 오글거린다. 그치? 아무튼 우리 같이 멋진 배우가 되자. 네. 주인공의 따뜻한 응원에 저의 마음도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최강을 배우의 순서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보낸 문자 봤구나. 혹시나 해서 보내본 건데 정말 어쩌면 몰랐네. 이거? 맞아. 아까 보낸 문자 내용처럼 진짜 죽으려구나. 그래서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약국에 가서 약 한 통 좀 샀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돈이 워낙 많잖아? 몇 푼 지어주니까 조선 안 될 약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주더라고. 너 정말 죽으려는 거야? 도대체 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맞아. 너 말대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었지. 어제 너랑 얘기하면서 이제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살겠다고 다짐까지 하던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만에 마음을 바꾼 건지 이거 궁금한가 보네. 근데 너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었는지는 알아?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 다 아는 척,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물어본 적 없잖아. 아, 하긴 우리 엄마한테 돈 받고 나 챙기는 거였던 주제에 너가 나한테 진짜 관심 있었겠어? 그걸 어떻게... 지은아! 아니야! 그래도 난 정말 네가 걱정돼서! 정신 차려! 너 그거 나 걱정하는 거 아니야! 위선이지!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와 준 성의를 봐서 내가 알려줄게. 나 걱정하는 척 너한테 돈 준 우리 엄마? 그 사람이 나 이렇게 만든 거야. 보여? 이 수많은 멍자국들? 근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아먹은 주제에 양심도 없이 여기 찾아와? 나 말이지 정말 널 믿었었어. 너 덕분에 지긋지긋 다현실에서 구원받는 것 같았다고. 근데 너 고작 돈 몇 푼이 갖고 싶어서. 됐어.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정말 못 참겠고 못 해먹겠어. 서연아, 나 이제 진짜 편해지고 싶다. 배신. 아, 배신이요. 배신을 당한 주인공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오나리 배우의 순서입니다. 살인범에게 딸을 무참히 살해당한 엄마가 복수를 위해 살해범의 아들을 납치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평생 아빠 못 봐. 예전처럼 아빠랑 놀이공원에 놀러 갈 수도,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갈 수도 없어. 민서야, 왜 아줌마가 민서 잡아서 이 차 안으로 데려왔는지 알아? 모르겠지. 아니? 알면 안 되겠지. 아줌마 딸 지아 알지? 우리 딸이랑 민서랑 집에 놀러와서 초코파이도 먹고, 민서 네가 아줌마 형사인 얘기 들으면서 자기도 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잖아.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고. 근데 어떡하지? 아줌마 일주일 전에 형사 그만뒀는데. 난 그냥 딸 하나 지극하게 아끼는 평범한 엄마였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아줌마는 자식이 잘 못난도 몸이거든. 그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지아가 너무도 귀했어. 언젠가 지아 아빠가 사고로 죽고 나서 지아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해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을 뿐이었어. 그게 아줌마의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민서가 학교에 갔을 때 지아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야. 그리고 그게 한 성폭력범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겠지. 지아를 죽인 그 자식은 핸드폰으로 지아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찍고 있었어. 근데 너 웃긴 게 뭔지 알아? 스스로 자백했어, 그 사람. 그러면서 자기한테 보물 같은 아들이 있다고 말해. 집에 들어와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아들을 보는데 자기를 반성하게 됐대. 아들을 보기가 미안하대. 어떻게 그래? 한 가정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가 아들 PTSD가 자아성찰! 울면서 말하면 애처럼 모든 걸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좋은 여론 만들어서 형량 낮추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말이야, 내가 형사인 거 알았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까? 조민서, 내 딸도 죽이고 내 모든 걸 죽인 조팔식의 아들 조민서. 나는 네가 너무 미다. 복수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의 아들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독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독백은 김다운 배우입니다. 주인공이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자신의 못 이룬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반지하로 이사 갔었어.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그 뒤로 나 정말 악착같이 공부만 했어. 그렇게 좋은
취직하고 집도 다 갖고 나니까 다시 작가가 되고 싶은 거 있지? 그래서 다시 펜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쓰겠더라. 수연아, 너 기억나? 나 고2 때까지 작가 되겠다고 글 쓰던 거? 뚝배기 브레이커, 내 코 속에 니 코딱지, 그리고 첫사랑 괴롭히기까지. 나 어제 이거 다 읽어봤거든. 근데 왜 아무것도 못 썼는지 알겠더라. 내 글 속에 항상 네가 있었어. 너의 행동, 너의 말투, 너와의 추억. 그래서 퇴사했어. 너랑 작가 되려고. 전에 들었거든. 나 작가 준비한다. 너랑 같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나 얼마 전까진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벌써 서른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게 두려웠어. 근데 너도 한다고 하니까 나도 용기가 생기더라. 나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해줘서, 용기를 줘서 고마워, 오수연. 네, 김다운 배우의 독백을 들으니 저 역시 오래전 잊었던 연극 배우를 향한 꿈이 다시금 피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송수아 배우의 순서입니다. 버려진 강아지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앞에 한 마리 강아지가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주인과 헤어졌지만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강아지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된 독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한솔이 배우의 순서입니다. 시험장 앞에서 엄마에게 자신의 꿈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모든 게 엄마 뜻대로 되는 거잖아. 난 싫어, 정말 싫어! 이런 일 이젠 지겨워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깟 의사 변호사 공무원?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꿈이 뭐 어때서요?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할까봐, 실패할까봐, 후회할까봐! 알아요? 언젠가 후회하고 넘어지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래도 난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굳은 살이 베길 때까지 계속. 그러면 더 이상 넘어져도 아프지 않을 거잖아. 한 달 전이었는데 전 그때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엄마 몰래 염소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울었는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너무 행복했나 봐, 그 순간이. 근데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옆에 있던 혜정이가 뭐랬는 줄 알아요? 못할 게 뭐가 있네요! 자기도 엄마 허락받아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라고. 엄마 허락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이상 엄마가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저 할 거예요, 가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 일으켜줄 거 아니면 더 이상 내 앞길 막지 마요. 네, 자신의 꿈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무대였죠? 이어지는 순서는 이보람 배우의 무대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주인공이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미어지는군요. 함께 보시죠. 언니, 나 오늘 이것만 맞으면 끝나는 거야? 어. 근데 나 약 바뀐 것 같아. 전에는 주사 맞으면 안 아팠는데 요즘엔 더 아픈 기분이랄까? 어? 아니야. 보람이 약 바뀐 거 없어. 전이랑 그대로인데. 아, 뭐야. 알겠어. 언니 잘 자. 보람이도. 엄마,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우리 코코아 들고 공항 가자. 보람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응, 진짜 좋다. 엄마, 엄마는 나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 사실 이제 엄마 곁을 떠나야 된다는 거 알아. 나한테 꽁꽁 숨기느라 고생 많았지. 예. 근데 엄마가 칠칠 맞은 거 맞잖아? 엄마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먼저 엄마가 나 낳고 아빠 돌아가셔서 힘들고 슬퍼도 항상 웃고 나 잘 때 우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엄마한테 주사 맞기 싫다고 짜증내고 아프다고 투정거리고 사실은 공포 골마서 터지려고 하는 엄마 가슴이 더 아플 텐데 말이야.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그렇게 젊은 청춘 다 버리고 이걸 어째? 엄마, 전에 엄마가 나한테 생일 선물 뭐냐고 물어봤잖아. 그거 지금 말해도 돼? 너 거창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엄마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하고 아빠 곁으로 가버리게 된다 해도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울면 나 많이 슬플 것 같아. 나 사실 무서워.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또 어떡하지? 엄마 옆에 더 있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만 이런 거 아니고 옆에 민지도, 옆방 로나이언니도. 엄마, 백찬 씨, 이도진의 아내로 만나서 이보람의 엄마가 되는 가정까지 고생 많았다. 고마웠어 엄마. 사랑해. 진짜 사랑해.
네. 엄마를 향한 주인공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아주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순서네요. 정수향 배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는 거지? 잘 가. 잠깐만, 로나야. 가지 마. 로나야. 코로나. 나 있잖아. 처음엔 네가 너무 고마웠다. 숨이 막히도록 달려오던 나의 삶에 작은 쉼표를 찍어줘서. 그 쉼표 덕분에 난 자고 싶은 만큼 잘 수도 있었고, 예전엔 시간 아까워 할 생각도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퍼즐이나 게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실컷 해보고, 그리웠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삶에 지쳐있던 나에게 넌 마치 작은 선물 같았달까? 어우, 나 진짜 철없다. 네가 선물 같았다니. 근데 맞아. 다른 사람들에겐 재앙이었을 네가 나에겐 선물 같았어.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 이젠 그때가 너무 그립다. 하루 3시간도 안 자고 준비한 피아노 연주에는 정말 행복했어. 비록 공연 때 실수는 좀 있었는데, 나 그 공연 준비하면서 단 한순간도 피곤한 적이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은데, 그때 신기하게도 그게 되더라. 내 여름방학을 모두 가져간 연극 공연도 정말 행복했어. 백스테이지에서 긴장한 서로를 응원했을 때, 무대 위에 올라가 내 대사 하나하나에 울고 웃던 관객들을 봤을 때 느낀 그 감정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행복했어. 그 외에 뮤지컬 공연, 성우대회까지. 나 정말 바쁘지만 행복하게도 살았다. 그치? 근데 말이야, 쉼표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이대로 멈춰있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쉼표는 그만 찍자. 이쯤 하면 많이 했잖아. 이젠 밖으로 나가야지. 대신 네가 내게 알려준 일상의 소중함 잊지 않고 기억할게. 그니까 이제 제발 가주라. 잘 가. 오늘 당신과 나의 오늘, 우리 모두의 오늘에 우리 심정을 대변해주는 그런 훌륭한 독백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등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관객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 자, 관객을 향해 인사! 우리 친구들 정말 멋있다! 아.
오래전 임용고시에 거듭 떨어지고 방황할 때 혼자서 배를 탄 적이 있었어. 그때 고등어 떼를 만난 거야. 그중 몇 마리가 배 위로 튀어올라 파닥파닥 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살아있다는 거구나 싶더라고. 그때부터 생각했지. 내 심장을 뛰게 했었던 그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야. 고등학교 때 연극 무대에 섰던 기억이 떠올랐단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지.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연극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멋진 경험을 선물해주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너희들을 만나게 된 거야. 수고하셨어. 그리고 선생님은 오늘 정기 공연을 멋지게 마친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수능물. 맞아요. 무대에서 연기하니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게임보다 더 재밌었어요. 연기를 통해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나답게 살고 싶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BTS 오빠들 음악방송 보는 것보다 연기하는 게 더 설레요. 진짜?